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몰키 바다새우를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안에 이제 소금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소금으로 부화시켜서 하면은 뭔가 재미가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득 바다새우니까 바닷물에 넣으면 부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제가 바다에 갔습니다. 자, 이 실험을 하기에 왔다. 바로 바닷물 떠가서 바로 실험을 한 번 더. 오차 시원하다. 자, 가자. 자, 가자.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약 5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바닷물을 떠왔어요. 짜잔, 시몬키 실험입니다. 이 시몬키는 우리 꼬마 이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근데 약간 의미있게 키우기 위해서 사실 바다로 뛰어간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 대한민국 제조. 오, 좋아요. 자, 우선은 뜯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다이소에 가면은 시몬키 많이 사보셨죠? 자, 열면은 이거는 제일 최고급 다이소 시몬키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수질 정화제랑 알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몬키 먹이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시몬키 알이랑 수질 정화제랑 알이랑 따로 있었으면 오도도독 좋았을 텐데 어쨌든 기본 베이스 물은 바닷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질 정화제랑 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시몬키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한 잔에 여러분들 진짜 바닷물입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떠왔는데 아, 여기 모래도 있잖아요. 열심히 떠왔는데 수돗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알만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알만 있었으면 최상인데 수질정화제가 같이 들어있어. 자, 자, 그런데 수질정화제는 뭐가 들어있는지 또 궁금해요. 부어봅시다. 와, 혹시나 알 좀 이렇게 채취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 너무 섞여있어. 오마이갓. 지금 쫙 펼쳐보니까 이 검은 색깔들이 있는데 왠지 이게 시몬키 알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엉뚱 실험이 진짜 엉뚱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투입했습니다. 자, 지금 위에 보면 알들이 둥둥둥둥 떠 있고 이 친구들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4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부르 손은 약손이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오케이, 다 섞였어. 그리고 산소 공급을 이렇게 뿅뿅뿅 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요. 시무키는 이제 부화할 때 있어서 산소랑 만나야 되거든요. 물이랑만 만난다고 부화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포를 뽀글뽀글 골고루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뚜껑을 닫고 짧으면 하루인데 제 생각엔 이제 몇 시간 안으로 부화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팍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고 나서 퇴근을 하고 나서 오면은 이 바닷물이랑 이 수질정화제 이 알이 합쳐졌을 때 잘 부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새우니까 잘 부화하겠죠? 퇴근 뾰로롱. 자, 드디어 다시 출근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쌩쌩해요. 제가 네,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뾰로롱. 자, 과연 부화했을까요? 처음에 태어났을 땐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여요. 자, 옆으로 한번 보자면 오, 이상하네. 오, 저기 하얀 것들 부화한 건가? 오, 부화하긴 했다. 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열댓 마리가 부화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친구들도 제가 엄청나게 성심성의껏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바닷물이라서 조금 부화율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소금기가 플러스 플러스 돼서 더 적게 부화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엉뚱하게 했지만 그래도 부화를 했어요. 자, 여기 너무 작아서 지금 움직임이 지금 안 잡히는데 그래도 보이시죠, 우리 여러분들? 미세에 몰려가는 습성이 있는 시몬키들. 다음번에
시몬키 알만 준비해서 진짜 바닷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늘은 엉뚱한 실험 이렇게 마무리 종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